안녕하세요. 월요와 함께하는 3-4학년 K-학기 게임 레슨 해설을 맡은 조재영입니다. 9월 첫 번째 게임 레슨 시간 지금 시작합니다. 턱을 잡은 박두환 선수 침착하게 돌아서며 우리 편을 찾는데요. 이영우 강현우 선수에게 패스가 이어지며 반대편 유주환 선수가 정확한 슈팅 후 첫 번째 득점 가져갑니다. 방금은 좋은 위치 선정과 빠른 판단이 만들어낸 아주 멋진 힘적인 득점이었고요. 블루팀의 경우 모든 선수들의 시선이 퍽에 쏠리면서 상대에게 찬스를 내주고 말았네요. 수비 진영에서 퍽을 잡은 김원석 선수 상대의 압박을 이겨내며 빠르게 넓은 공간으로 치고 나갑니다. 이내 수비 반대 방향으로 다시금 이동하며 결합해서 슈팅으로 득점 성공합니다. 수비 진영에서부터 득점하기까지 좋은 판단들이 계속해서 이어졌고요. 파워풀한 스케이트 능력이 아주 돋보이네요. 이호준 선수가 퍽을 잡아 침착하게 움직이며 한 번에 길게 찔러주는데요. 이대호 상황에서 김원석 선수가 반대편으로 건네준 패스를 정준희 선수가 침착하게 득점 성공합니다. 이호준 선수의 첫 번째 패스를 시작으로 이대호 상황에서 김원석, 정준희 선수의 무리로 이어지는 블루팀 좋은 팀워크였습니다. 뉴트럴 존에서 패스 차단하는 김태하 선수 차분하게 전진하며 수비를 살짝 사이드로 끌어들인 뒤 반대편으로 패스 연결합니다. 강현우 선수 리시브와 동시에 백핸드로 수비를 제친 뒤 다시 포핸드로 멋진 득점 성공합니다. 방금은 김태하 선수의 패스 차단과 정확한 연결이 정말 좋았고요. 강현우 선수의 개인 능력도 돋보였습니다. 상대의 실수를 틈타 루즈폭을 연결하는 김원석 선수 이호준 선수가 한 번에 전방으로 찔러주는데요. 기다리고 있던 김관준 선수가 1대1 상황에서 반박 빠른 슈팅으로 득점 성공합니다. 패스 한 번에 좋은 찬스를 만들어낸 블루팀 오늘 팀워크가 참 좋네요. 킥오프 이후 떨어진 폭을 김관준 선수가 낚아채며 전진하는데요. 그대로 돌파하며 쏜 슈팅으로 글러브 상단 득점 성공했습니다. 방금은 김관준 선수의 빠른 반응과 전진에서 슈팅까지 이어지는 흐름이 정말 좋았고요. 블랙팀은 페이스오프 이후 블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오늘은 모든 게임이 4대4로 진행되었는데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4대4는 공간이 더 많기 때문에 수비 위치와 패스 연결에 더 신경을 써야 합니다. 전반적으로 양팀 모두 공격적인 부분은 좋았지만 수비적인 부분에서 퍽에 계속해서 시공을 짧았던 점이 아쉬웠군요. 다음은 더 좋은 수비 보여주기 기대하겠습니다.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